얼마 전에 자라 세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라에서 왕창 주문했는데 같이 뜯어보고 입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켜봤습니다. 짜잔. 오. 제가 구매한 옷을 다 뜯어봤는데요. 저의 옷의 대부분은 이렇게 패턴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소재감이 독특한 이런 옷을 좋아합니다. 세일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기본 셔츠는 여러 장 구비를 하려고 하고 세일 때는 좀 더 과감하게 이런 소재감이 독특한 거를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입어볼게요. 첫 번째로 구매한 제품은 요 탑인데요. 요 탑은 라운드 넥으로 된 크롭 기장의 니트 재킷입니다. 소재는 폴리랑 나일론 소재의 재킷이고 제가 이 탑을 구매한 이유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물결이 있는 쉐입에 단추가 또 작게 단추로 돼 있고 요런 패턴 디테일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또 제가 팔이 긴 편인데도 기장감도 길게 딱 맞게 떨어지고 포가 너무 귀여웠어요. 이렇게 사실 요즘 제품들을 크롭 기장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크롭이 좀 부담스러울 때 저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하이웨스트 팬츠랑 같이 매치하면 좀 덜 부담스럽게 입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룩에 요 탑에는 요 화이트 팬츠를 입어봤는데 팬츠만 바꿔서 입어보면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이번에는 하의만 바꿔서 입어봤어요. 린넨 소재의 팬츠입니다. 이게 린넨 소재이지만 너무 얇지 않고 촉촉한 두께감의 팬츠여서 입었을 때도 안정감이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블랙 색상이어서 이렇게 보면 약간 스커트처럼 보이잖아요. 이 바지가 통이 이렇게 좀 넓게 떨어지는 편이어서 굉장히 활동성에도 좋고 길이감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팬츠입니다. 키가 크신 분들도 안정감 있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X 스몰 사이즈를 골랐는데 평상시에 하이힐을 스몰 사이즈 입으시는 분들은 X 스몰로 입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사이드 포켓도 있고 뒤에는 포켓이 없어요. 이번에는 검정 가디건에 글리터가 자글자글 달려있는 팬츠를 같이 매치해봤습니다. 깔끔하면서 조금 화려한 듯한 느낌을 낼 수 있는 룩입니다. 이렇게 가디건이랑 팬츠를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 가디건이 이렇게 단추가 있는데 요 사이트는 살짝 벌어지는 타입이어서 안에 이너를 필수로 꼭 착용하고 입어주면 되는 그런 가디건에 이렇게 반짝반짝한 팬츠를 같이 입어봤습니다. 팬츠는 이렇게 A라인으로 퍼진 타입의 팬츠여가지고 체형 보완이 되는 그런 타입의 팬츠입니다. 이렇게 핀턱이 앞에 핀턱이 하나, 두 번 이렇게 잡혀 있어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방방 뜬 타입의 팬츠예요. 이 가격대보다 훨씬 더 있어 보이는 소재예요. 굉장히 탄탄하고 제가 이번에 구매한 제품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팬츠입니다. 요 자켓인데요. 요 제품도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자켓이에요. 지금 바로 입을 수 있는 자켓은 아니지만 너무 기본 자켓이기 때문에 놓칠 수 없었던 그런 제품이에요. X 스몰 사이즈고 이렇게 원버튼으로 되어 있는 자켓입니다. 린넨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보면 어깨에 패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깨가 조금 넓으신 분들보다는 어깨가 좁은 체형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페이크 포켓도 하나 있고요. 제가 소장하고 있는 자라 팬츠에다가 같이 입어봤습니다. 이 제품도 시즌별로 나온 제품이어서 이번 세일할 때도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딱 그냥 기본 팬츠여서 있으면 이렇게 셋업으로 입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자켓 같은 경우는 팔 기장감도 이렇게 팔뚝을 커버해주는 기장감이어서 이렇게 체형 보완도 되면서 어깨도 넓어 보이니까 전체적으로 얼굴 좀 더 작아 보이게 해주는 그런 옷인 것 같아요. 미드라이즈 팬츠에 요 탑을 매치를 해봤는데요. 요 탑은 원래 조끼랑 가디건 세트 제품이었는데 저는 세트로 입는 거는 별로 안 예쁠 것 같아서 조끼만 가져왔는데 요 제품은 요렇게 비침이 있는 소재의 니트탑이에요. 자세히 보면 요렇게 패턴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로우라이즈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처럼 미드라이즈부터 시작을 해서 로우까지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하의를 바꿔서 스커트와 함께 매치를 해봤는데요. 이 스커트는 트위드 소재의 스커트고 살짝 A라인으로 퍼지는 라인의 커트입니다. 이게 화이트 컬러인데 원사가 믹스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따뜻한 아이보리 톤의 스커트예요. 이 절개 라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는데요. 그냥 일반 트위드 스커트면 밋밋했을 텐데 이렇게 절개 라인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좀 볼륨감 있어 보이는 그런 스커트예요. 스몰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요. 스몰 사이즈가 생각보다 너무 커서 지금은 집게로 집어둔 상태예요, 뒤를. X 스몰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스커트 하나 있으면 격식 있는 자리 갈 때나 아니면 데이트 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구매한 스커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면티인데요. 이 면티는 제가 실패한 제품이에요. 세일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면티를 구매하는데 이 면티가 가장 기본인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게 X 스몰 사이즈인데 팔이 딱 맞더라고요. 팔이 껴서 몸이 굉장히 부해 보이고 기본 면티의 팔통보다 좀더 타이트하게 나온 편이에요. 화이트 상품을 살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이렇게 제품에 보면 이렇게 펜자국이 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재봉선을 체크를 해둔 것 같은데 이게 지워지는 자국이 있고 안 지워지는 자국이 있는데 이 제품은 안 지워지는 자국이 군데군데 있어서 반품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화이트 상품의 경우는 이렇게 이염 체크를 꼭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구매를 해봤지만 화이트 상품 중에 이렇게 이염이 체크가 되는 경우가 거의 한 박스당 무조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왕창 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안 지워지는 이염 자국이 있으니까 꼭 택을 뜯기 전에 이런 걸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라 세일 언박싱 같이 해봤는데 여러분도 세일 성공하셨나요? 이번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